해상과 관련한 토크쇼 하고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에 급한 환자 수술 하나 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자, 제 목표는 20대 국회 해산이고 그 법적 근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대로 흘러가면 말짱황입니다. 그렇죠? 말짱황이에요. 말짱황입니다. 자, 구호 하나 시작하고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무효. 국회 무효. 문재인 무효. 문재인 무효. 20대 국회가 법적으로 무효고 불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만 모으면 많은 사람만 모으면 이런 동원에서 가서 국회 가서 그냥 밀어내기 해서 끄집어내려면 합법이다. 동시에 청와대 가서 우리가 사람 모아서 군도 동원하면 됩니다. 왜? 지금 20대 국회가 불법이고 그 불법인 집단 국회가 행한 대통령 탄핵도 무효고 그 다음 일어난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 그것도 무효고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지난 월드컵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하고 축구하는데 한 골 넣었죠? 독일 측에서 뭐 했습니까? 업사이드를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업사이드가 아니었죠. 근데 업사이드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노골이죠. 지금 상황은 뭡니까? 업사이드 세 번 한 거예요. 그죠? 20대 국회 그 자체가 업사이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아홉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덟 마리가 했죠. 그 업사이드 또 한 번.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될 때 사전선거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예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중앙선관위 저승사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승사자 이재지단 말이죠. 나는 중앙선관위가 16년 동안 싸워서 잘 알아요. 그때 또 업사이드 했어요. 그러면 세 꼴이 업사이드예요. 그러면은 노골 세 번 끝. 자, 우리는 힘만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군도 동원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는 나라주니 전단지가 있죠. 자, 없으신 분 나중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문명으로 된 겁니다. 영어로 된 겁니다. 외국 언론사한테 주시고 신지들한테 주고 요거 군인들한테도 주고 공무원들 가족들한테 주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법을 많이 다룹니다. 법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대 국회의 법적 근거를 딱 들이대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우리는 결집해서 태극기가 결집해서 숫자만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몇십만 명 되죠? 우리가 지난 태극기 집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 인원으로 반은 국회 가고 반은 청와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게 하면 끝.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왜 이대로 가면 나라가 안 바뀌느냐 하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바꿔놨다고 합시다.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되죠. 그때 또 선거를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선거 부정선거의 역사를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정선거가 최초의 대통령 선거 부정이 언제였습니까? 아시는 분? 언제입니까? 3.15 부정선거입니까? No.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부정선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초의 대통령 선거 부정은 노무현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불법 부정이 있었다. 언제냐? 김영삼이 때 김대중이를 당선시킬 때 부정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가 증거가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있습니다. 전자집계로 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전자집계. 전자집계. 전자집계로 김영삼이 때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노무현이가 부정선거된 거는 다 아시죠? 아. 자, 그런데 또 있었습니다. 아까 고려 연방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4년도 때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했습니다.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국회의원 견언을 통과시켜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죠. 2004년 총선 때 부정선거를 시도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다. 오늘 내가 올리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페이스북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못하신 분도 있고 바쁘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조사와 재정집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 총선 때 비례대표, 비례대표입니다. 한나라당 예측조사가 35.77%였습니다. 몇 프로라고 했죠? 35.77%. 그런데 재정집계가 몇 프로 나왔을까요? 35.77%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코미디예요. 이거 선거가 아니고 코미디입니다. 자, 여론당이 예측조사가 38.27% 나왔습니다. 최종집계가 몇 프로 나왔을까요? 38.27% 나왔습니다. 몇 가지 더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확신을 하고 가십니다. 민주당 예측조사 7.10%. 최종집계 몇 프로? 7.10%. 자민련 2.82%. 예측조사 2.82%. 최종집계 2.82%.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민노당입니다. 민노당 13.03%. 예측조사 최종집계 몇 프로? 13.03%. 그런데 이때 누가 됐느냐? 민노당 비례대표로 걸린 애가 누구냐? 노회찬이다. 알겠습니까? 노회찬이는 부정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노당이 제3당을 차지합니다. 제3당을 민노당이 차지해버립니다. 2004년도 때. 그때 이 친구들이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차지하는 겁니다. 그때 개헌안 통과시켜서 국민투표 전자개표기로 또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하려는 것을 저하고 우리 소수의 동료들이 말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동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 집권 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해찬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20년 집권에 이걸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동영이가 20-30년 집권 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한 것은 전자투표기로 하려고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보다 더 쉬운 전자투표기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해서 2006년도에 302억 전자투표기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사전선거 부정으로 20년 집권 세력의 토대를 또 구축하겠다 이거예요. 또 가는 겁니다. 또 집권 세력이 집권하겠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높으냐? 그때는 전자투표기로 쓰려는 걸 막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사전선거 부정 이거는요 국회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없애고 법을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전선거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4일 5일 중앙선관위가 표를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사전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영구집권 간다. 맞습니까?